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동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만신혜입니다. 시장이 은근히 기준금리 인하를 바랐던 것 같아요. 네. 동결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으로 급격하게 방향성을 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나 환율 여건 봤을 때 외국인이 그렇게 뭐 순매수할까 생각이 들지 않은데 동결 소식이라 더욱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좀 약간의 아쉬움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 그런데 너무 지수 빠지듯이 우리도 의기소침해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한테는 아직 정부의 추경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스탠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면 보면서 좀 시장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같은 하락장은 철저히 대비하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저가 매수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합니다. 예, 그럼 먼저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인기가 많이 있고 또 검색이 많이 되는지 체크해보도록 하죠. 안신혜 앵커. 네, 오늘의 인기 종목은 주가 상승과 하락의 명암이 극명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달려왔었던 2차 전지주의 하락이라든지 갤럭시 G 플립 관련 종목들의 하락도 눈여겨지고 또 마스크 관련 종목들도 하락하는 게 의아스럽지만 그중에서 또 코로나 바이오주가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테마주 안에서 줄기가 살짝씩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진단키트와 치료제의 차례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 10분 만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나왔나 봐요. 여기 사진 보시면 뒤에 뭐라고 써여 있습니까? PCL이라고 써여 있죠? PCL이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상한가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김민수 대표님이 지난주 탑픽으로 말씀해 주셨던 미카도 가고 있고 바이오니아, 랩지노미스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허가를 받기 전 상품들이라서 좀 추격 매수하는 건 무리가 있긴 하겠지만 만약 허가가 된다면요. 그래서 마스크처럼 품귀 현상이 나타난다면 실적 급증과 함께 주가 우상향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중에 어떤 종목들을 담으면 좋을지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진칼인데요. 언제부터 이 무거운 종목이 트레이딩하는 종목처럼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적자도 씹어버리고 하락장도 씹어버리는 괴물이 되고 있습니다. 불기둥 세우면서 연초 대비 63%나 증가를 했습니다. 오늘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장중에 6만 8천 원 터치했고 여전히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가려져서 그렇지 여전히 표대결은 치열한 것 같고요. 주주총회 이전까지 더욱더 치열해지겠죠.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부담스러운 자리지만 더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다 보니 김 대표는 쳐다보지 말 알자고 했던 종목인데 의견 변화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진칼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존재감이 생긴 KTNG 보도록 할게요. KTNG는 중동지역 유통업체 알로코자이와 2조원 규모의 관련, 그러니까 담배 판권을 계약했다고 합니다. 중동지역은 그동안 수출의 절반 정도 차지하던 굉장한 곳이었는데 발주가 중단되면서 성장세가 주춤했죠. 그러다 이번 계약으로 물꼬가 트인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규모가 커요. 최근 매출액 대비 50.5%에 해당하거든요. 이번 주 월요일 4년 만에 가장 낮은 주가를 기록했지만 대형 호재에 힘입어 주가가 회복세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KTNG의 투자 판단까지 들어보시죠. 예, 인기 있는 종목들 이렇게 추려봤고요.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펠리스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관련 바이오주가 첫 번째로 나왔으니까 저희들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 네. 이제 진짜 2라운드에 진입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1라운드가 어떤 손 세정제나 마스크 쪽으로 집중이 됐다면 이번에는 네. 뭐 신약이나 진단키트
조금 더 심오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워낙 이게 실제 팩트도 있긴 있는데 네. 뭐 시장 내에서 아니면 게시판에서 야, 이거 뭐 한다더라, 뭐 네. 진단 들어간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아서 그렇죠.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이제 전염병이 창궐한다라는 쪽으로 나왔을 때 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면 가장 큰 수혜 섹터는 바이오 쪽이 아닐까, 제약 바이오 쪽이 아닐까란 흐름 쪽으로 봤었고요. 네. 특히 대표적으로 만약에 투자 심리가 제약 바이오 쪽에 강한 심리였다고 한다면 아마 시장 대비해서 좀 선전하는 모습들을 다들 보였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바이오주를 바라보는 입장이 과거와는 좀 다르게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좋은 표현으로 안정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해당 관련된 종목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는데 그래도 기반은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 쪽이 좀 들썩일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뭐 앞으로도 계속 질병이 발생하겠다라는 어떤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계속 또 기대감은 남아있게 되겠죠. 예. 그런 어떤 근거는 되겠다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동반적인 전반적인 다 흐름들은 강하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코스닥 시장 쪽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네. 없겠죠. 이쪽 종목이 오히려 좀 탄탄한 모습들을 최근까지 보여주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 좀 기대감도 같이 좀 반영됐던 그런 측면이 아닐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은 전염병 확산에 따라서 그를 빠르게 진단을 할 수 있는 진단 키트라든가 네. 또 오늘은 아침부터 코미팜이라는 종목 특히 아직 모르겠습니다. 실체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히 잘 모르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긴급 임상시험을 시도했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돼서 임상시험을 했다라는 사실만 가지고 주가가 급등하는데 임상시험이 다 통과가 되려는 부분은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떤 기대감에 움직였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진단 키트 관련된 쪽의 종목들, 특히 지난번에 미코란 종목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그랬었죠, 네. 예, 오늘 저는 팔았습니다. 그것도 싸게 팔았습니다. 네. 네, 그러더니 주가가 더 가더라고요. 예. 네,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그런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시장에서 지금 보고 싶은 부분들을 본다라는 관점 쪽에서의 흐름을 일단은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미코 얘기 잠깐 해주셨지만 네. 쑥스러워서 그렇게 뭐 싸게 팔았다고 하신지 몰라도 네. 저는 오늘장에서 뭐 급등을 하면서 네. 예, 그때 알려주셨던 덕을 좀 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22% 급등. 대표님께서는 네. 속이 좀 쓰리시겠지만 지금 8,340원 선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뭐 임상 얘기도 나오고 진단 키트 얘기도 나오고 뭐 전반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개별 모멘텀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코미팜, PCL, 시젠 뭐 다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글쎄요, 좀 바이오주 자체에 대해서 네. 그러면 희망을 좀 가져도 되는 겁니까? 일단 바이오주의 흐름은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와 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 비베타적이다라는 쪽으로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여파가 아무래도 실물 경기를 끌어내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위축을 가져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바이오 쪽은 그나마 그쪽과는 좀 상관없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투자 심리가 완전히 꺾이진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은 남아있는데 그렇다고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이 부진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를 막 뚫고 올라가기에는 또 바이오주 자체에 대한 힘도 강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별적으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를 또 보여준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바이오주가 무조건 될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그래도 챙길 거 챙겨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이오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 도중에 역시 띵동이 울렸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신학교 어떤 질문이에요? 네, 선별 종목은 챙길 건 챙기고 갑시다. 바이오주 안에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생각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이어가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네. 저는 그래도 실적이나 개수가 좀 찍히는 게 좋겠다. 네. 이런 관점 쪽에서 건강기능성 식품 관련 종목들 그쪽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전히 면역력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도 벌써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약 챙겨 먹고 어떻게 손 자주 씻고 그러시면서 네. 여러 가지 준비도 하는 상황 쪽에서 그래도 건강기능성 식품 관련된 쪽은 계속 관심 있게 보되 특히 노바렉스라는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원료 관련돼서 공급을 최다로 하는 개별 인정형 쪽이다 보니까 그래도 원료 공급과 관련된 쪽이면 가장 실적에 대한 변화가 높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나 바이오 쪽에서 그래도 또 숫자를 논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관련된 휴메딕스라는 회사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예. 동향들 보게 되면은 실적 흐름들 작년에 봤을 때 생각보다 괜찮았고요. 예.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쪽에서 이어지는 뭐 필러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관절염 치료제 이런 쪽에서 계속 주가에 대한 변화들이 끌고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는 저점입니다. 관심이 필요하겠죠. 이런 쪽으로 그래도 실적 되는 종목 쪽만 보겠다.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예. 지난주에 얘기하다가 믿고 나왔을 때도 살짝 뜬금없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되게 잘 갔거든요. 오늘은 노바렉스와 또 휴메딕스 얘기를 해줬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관심 있게 어떤 흐름 나타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코로나와 관련된 바이오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여기도 글쎄요. 뉴스가 참 많이 나왔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무침감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한진칼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참 방송에서 이런 포인트 짚어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경영권 분쟁이나 그렇죠. 지분율 확보 전쟁이 일어나면 어쨌거나 단기적으로 진짜 오르는 것 같긴 합니다. 네. 한진칼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실적 필요 없습니다. 펀드멘탈 필요 없습니다. 네. 일단 매수 어떤 수급만 몰리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단적인 예가 이런 쪽에서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별 관심 없다. 혹시 4만 5천 원대 정도까지 들어오면은 관심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장중에 잠깐 비슷하게는 들어오더라고요. 네. 근데 걸어놨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그냥 쭉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만큼 뭐 지지권을 지지를 하지도 않고 주가가 빠르게 돌린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이 급하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약할 때 또 추세가 살아서 막 움직이게 되면 시장의 매수세가 또 그쪽으로 몰리게 되죠. 예.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쪽으로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또 주총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장내 매수까지도 같이 연결되는 게 아닐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원태 회장 쪽이죠. 델타항공이 또 1%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예. 공시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표 대결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트레이딩만 하는 입장 쪽에서 봤을 때는 뭐 단기 평선 들어온다 그러면 샀다가 또 팔아보고 뭐 이런 어떤 트레이딩 관점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제 입장은 지금 가격대에서 무리하게 쫓아갈 입장은 아니다라는 거는 지난번에 이어서 또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가격은 올라갔는데 뭔 소리 하느냐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더 오른 가격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견이 바뀔래야 바뀌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트레이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가격대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저는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사실 얘기해 주셨지만 잡기도 쉽지 않은 종목이고 네.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한진칼에 대해서는 글쎄요 항상 뭐 비슷한 얘기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그냥 구경하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뭐 실적에 대한 확신도 없기 때문에 한진칼 뭐 이거는 흐름들 그리고 뉴스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얘기를 마치도록 하고 KTNG 보도록 할 텐데 여기는 실제로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KTNG가 움직이는 가장 큰 또 조건 중에 하나 시장이 약합니다. 그러면 경기 방어주가 또 고개를 들기 시작하겠죠. 네. 그와 함께 오늘 나왔던 공시까지도 같이 연결되면서 움직인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KTNG의 약자를 혹시 아십니까, 앵커님? 코리안 탁 아니 코리안 타코는 먹는 거고요. 예. 네. 타바코 앤 진생입니다. 진생.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같이 면역력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홍삼 많이 먹겠죠? 네. 네. 죄송합니다. 어려운 거 여쭤보셨죠? 죄송해요. 네. 제가 타바코가 생각이 안 나서 타코라고 괜찮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제가 이런 실수를 해버려서 담배 안 피셔서 그래요. 네, 죄송해요. 예. 네. 좋은 현상이네요. 비흡연자라서. 네네. 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진생이라고 하는 홍삼 매출이 급증하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도움이 될 거 아닐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타바코라고 하는 담배 쪽이 90%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영향력은 아직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오늘 나왔던 공시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알로코자이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지금 KTNG가 과거에는 중동에 저희 얇은 담배라고 하는 비흡연자시죠? 네. SA라고 있습니다. 예. SA가 과거에 그 대장금이 잘 나갈 때 네. 그런 때 쪽에서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수출 여군으로
중동 쪽에 상당히 많이 팔았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 뒤로 인기가 꺾이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제로도 나왔고요. 수출이 하나도 없던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번 계약을 통해서 이제 중동이나 그리고 또 동유럽 국가 쪽으로 이제 어떤 수출 길, 활로가 열린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높습니다. 그런데 수출이 되는데 잘 팔려야 되겠죠. 그런 흐름들까지 확인하려면 약간 시간은 걸릴 텐데 하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경기 방어적 성격이 더 부각되면서 움직인다. 예.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대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KTNG 오늘 4% 상승하고 있는데요. 정신 차리기 쉽지 않네요. 예, KTNG 이렇게 들어봤는데 가격 전략을 그러면 혹시 어떻게 아이디어 갖고 계세요? 네, 일단 지금 같은 시기에서 아마 시장이 이제 피난처의 역할 쪽으로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물론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선전할 수는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시장 같은 경우가 만약에 단기 바닥을 잡고 터닝을 한다. 그럼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까요? 더 못 올라가고 어느 정도 한계에서 부딪혀서 오히려 더 밀리겠죠. 소외받겠죠. 그때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주가 움직일 테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마 한 9만 원대 넘어가면서부터는 매도 자리 찾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쪽에서 한 뭐 9만 1천 원, 1,500원 정도를 1차로 저항권인 흐름들을 목표가로 삼으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TNG에 대해서 가격 전략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아, 천만 다행입니다. 오늘 안시네코가 너무 잠잠하다 싶기도 했고 약간 그 타코에서 제가 멘탈이 나가가지고 뭔가라도 좀 도와주길 바랬는데 어떤 네. 질문이에요? 시장 대응 방법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기억납니다. 수요일까지 HTS를 끄고 있자. 자 이제 목요일 왔습니다. 목요일부터 어떤 대응 전략 또다시 꺼야 합니까? 지금부터가 딱 됐네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2050선 이하로 들어오는 상황들과 함께 주가적인 하락분은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개인들이 많이 쌓여진 신용들이 털려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네. 레버리지 매매로 과하게 움직였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과정이 지금부터 시작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요일까지 만약에 끄셨으면은 오늘부터는 다시 키시고요. 그래요. 예, 저점 매수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지금 같은 자리 쪽에서는 그동안 좀 낙폭, 특히 이제 그동안에 안 빠지고 버텼던 종목들이 오늘 밀리는 대표적인 섹터들의 종목들이 많죠. 네. 그런 쪽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버티고 버텼는데 시장이 안 올라가니까 에이 안 되겠다 일단 던지고 보자. 이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상이 이렇게 반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그러면 오늘이 저점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몇 차례 생각하시면서 계속 모아가겠다는 생각 쪽으로 오늘부터는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하락을 이용해보자 이렇게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업종군으로 모아가면 좋을까요? 네. 힌트 좀 주세요. 안진 앵커님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네, 저는 똑같습니다. 지금 같은 현상 쪽에서 가장 빠르게 업황이 회복될 수 있는 쪽이 어딜까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두 말 할 거 없이 뭐 IT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2월 달 20일까지 나왔던 반도체 동향도 수출 동향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그런 쪽 IT 중심으로 해서 특히 2차 전지 그리고 또 플랫폼 관련된 쪽 이런 쪽도 같이 보시면서 섹터를 계속 압축하면서 대응하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HTS를 킬 때가 됐다. 다만 이게 완전 저점은 아닐 거고 조금씩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또 투자 전략 스탠스를 약간 바꿔가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펠리스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안신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